안녕하세요. 생물 기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몇 개 나눠드렸는데 먼저 기본 강의가 좀 많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부지런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몇 개 나눠드렸는데 이제 첫 시간은 오리엔테이션이고요. 일단 강의 계획서인데 뭐 이건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겠죠. 예. 교재를 사실 올해 교재를 만들어서 출간을 하려고 했는데 완료가 안 돼가지고 일단은 강의하면서 계속 좀 수정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일단 PDF로 계속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완료되는 시점에도 너무 늦어서 올해 출간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PDF 제공을 해야 될 것 같고 내년에 출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강의 특성은 제 강의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생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기본 강의에서 다 끝낼 수 있도록 한다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비전공자 수준에서 생물을 너무 깊이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수준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는 게 목표고요. 그 다음에 저는 강의에서 기출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이제 자과 중에서도 특히 생물이 이론의 양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그 전체를 제대로 다 공부하겠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생물의 경우는 취사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중요한 부분을 잘 잡으시고 잘 나오지 않는 부분은 가볍게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어떤 부분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아셔야 되는데 그 가이드라인이 되는 건 기출 문제입니다. 네, 자료가 그거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기본 강의를 공부를 하신 다음에 바로 기출 문제를 최소한 한 3번은 부지런히 풀어보셔야 돼요. 기출 문제를 푼다는 건 그냥 풀어서 답을 맞출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기출 문제에 관련된 이론을 친구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빠삭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기출 문제에 관련된 이론이 기본 이론에서도 핵심이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어느 정도 깊이로 어느 정도 빈도로 출제가 되어 왔다라는 걸 아시면 거기에 맞춰서 그 이후에 2회독, 3회독 할 때 제대로 입체감 있게 중요한 건 중요하게 스캐닝해야 될 건 스캐닝하면서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이제 기출문제를 풀고 어떤 영역이 중요한지 파악하는 걸 맵핑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이 생물의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추천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생물은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강의를 듣고 나서 상담을 했을 때 열심히 기본 강의도 듣고 복습도 했는데 기출문제가 안 풀려요. 그거는 공부를 잘못한 겁니다. 아니면 강의가 방향이 안 맞거나. 그래서 기출을 1차적으로 기출만 푼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1차적으로 기출을 풀 수 있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강의 듣고 공부하시면서 방향성이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활용 방법은 복습 위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예습을 하셔도 그렇게 큰 효과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출 문제를 이제 앞부분은 기출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서 기출문제를 강의 듣고 공부하고 기출문제를 풀게 될 텐데 미리 풀어오셔도 좋고 안 풀어오셔도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 강의가 끝나고 나면 2회독제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매핑을 하기 위해서 기출문제를 열심히 풀어보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제 강의 계획인데 첫 번째는 기본 강의고 두 번째 강의는 핵심 및 기출 16이죠. 얘는 기본 강의가 끝나면 바로 시작할 예정인데 16개년 기출 풀이를 합니다. 근데 얘는 강의 수가 10회로 길어요. 이유는 그냥 기출을 같이 풀자가 아니고 기출에 관련된 이론을 다시 정리를 하면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도 양이 좀 많고 좀 깁니다. 혼자서 기출을 집중해서 푸시기 힘드신 분들은 이용하시면 좋고요. 최종 정리는 12월경에 하게 될 것 같고 또 말씀드릴 거는 생물에는 이제 시사성 테마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기본서에 내용이 없어도 출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위험한 질병이 돌았을 때, 옛날에 조류독감이나 그다음에 프라이온, 그다음에 햄버거병 관련돼서 5157 이런 건 출제가 됐습니다. 기본서에 없어도 나옵니다. 대비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노벨상을 탈 정도로 중요한 테마들이 생물에서 몇 가지가 있어요. 물리나 화학 지학은 그런 게 없습니다. 현재 물리나 화학 지학은 어느 정도 발전이 거의 굉장히 많이 된 학문이기 때문에 그 학문의 흐름을 바꿀 정도의 연구 결과들이 쉽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생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3, 40년간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보고가 돼요. 그런 것들은 얘도 기본서에 없어도 나옵니다. 그래서 얘도 대비하셔야 되는데 현재 가장 유력한 건 크리스토퍼 캐스나인하고 차세대 서열 분석이에요. 이 용어들은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시사 테마 특강을 계속 해왔는데 크리스토퍼 캐스나인은 벌써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2022년인가? 예. 차세대 서열 분석도 가능성이 있고 크리스토퍼 캐스나인도 독립 문제로 다시 출제될 가능성은 적지만 지문 몇 개 중에 일부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셔야 돼요. 이것들은 꼭 공부하셔야 되고 근데 올해는 전에는 기본 강의에 이것들을 포함을 안 시켰는데 올해는 기본 강의에 이제 이것들을 포함을 시킬 예정이에요.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충분할지 모르겠고 시간이 좀 부족하면 기초적인 것만 설명을 할 테니 나중에 이제 특강을 들으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돼서 이제 기본 강의만 공부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특강을 따로 오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올해 두 가지를 새로 이제 촬영을 할까 했는데 작년 내용하고 올해 내용이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은 이미 이제 학원 사이트에 올라 있고 쇼트 버전, 브리프 버전 동영상은 제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짧은 거 보실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기존 동영상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촬영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조금 달라진 게 있으면 그 부분은 동영상이나 아니면 촬영을 할 텐데 예. 이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는 입문자 설명의 자료인데 얘는 입문자 설명회 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아서 핵심적인 부분만 그냥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그 물화생지 자과 네 과목을 좀 십몇 년치를 제가 풀어보고 분석을 해가지고 자료를 만들었었어요. 근데 요즘은 시간이 부족해서 생물을 제외하고는 업데이트를 몇 년간 못했고 이 자료에는 생물은 다 업데이트가 돼 있지만 물리화학 지학은 좀 옛날 자료입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이 내용을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한번 훑어보실만 하고요. 변식 경향 중에 핵심적인 걸 좀 보셔야 되는데 변식 이제 발표된 자료들을 토대로 문제들을 이제 정성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사실 페이즈 1, 2, 3, 4라고 봐야 됩니다. 출제 방식이 달라요. 근데 뭐 민법이나 산재나 자과 다 다른데 일단 생물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페이즈 1의 시기는 한 9년 정도 되는데 생물이 좀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이때 어려운 방식은 여기 보시면 꽈락률도 높죠. 여기 붉은색으로 표시된 건데 꽈락률이 60%면 엄청난 거죠. 예. 이때 생물이 어려웠던 방식은 대학 일반 생물학, 보통 캠벨이란 저자의 책을 많이 보죠. 그 캠벨 책 이상의 내용들이 출제가 됩니다. 10개 중에 한 두 문제, 세 문제까지. 그거는 전공자도 어렵기 때문에 전공자가 아니신 분들은 한두 달 공부해서 풀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 문제들이 끼어 있었어요. 짱돌 문제죠. 그래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어려웠고 여기 페이즈 2에 해당하는 4년은 문제 출제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8개, 9개, 10개 맞출 수 있는 생물은 근데 문제가 이제 2022년에 합격컷이 81.6까지 올라가서 산인공에서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페이지 3 시기 2023년 굉장히 어렵게 출제했어요. 근데 여기 생물도 굉장히 어려웠고 10문제 중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비전공자는 5개 맞으면 만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운 좋으면 6개.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 시기하고 이 시기하고 어려운 부분이 달라요. 생물의 변화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시기에 어려웠던 건 말씀드렸듯이 캠벨, 대학 일반 생물학 이상의 내용이 10문제 중에 한 3문제 가까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어려웠던 거고